진짜 짧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고.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뭔가 좀 쿨하고 시원한 곡을 냈어야 됐었는데 일단은 되게 웃겼던 게 데니엘 시저 새로운 앨범인데 부를 만나시도 뭐를 먹으러 가시도 한심스럽다. 기분이 막 좋지 않죠? 막 다 기분 좋아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가야 머리 깎고 나니까 머리 깎고 나니까 실감이 좀 나가지고 막 말씀드릴 말이 정리가 안 되고. 약간 두 파트로 나뉘는데 녹음을 한 시즌과 그래서 약간 봄이 몸이 좀 본능적으로 진짜 정신없긴 했다 준비하는데.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제 흰머리 보이세요? Yeah, I just got to the office. It's 12. It's like 12:30 in Korea. 나네 V앱 키겠다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. 그래서 저 사실 그 앨범 나오기 전에 저희는 그 앨범을 미리 보고 남준이가 끝나고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호비 형 어제 배웅하러 갈 때부터 아이 글로리 다 봤죠. 어제 오랜만에 멤버들 봤어요. 인형 고양이 인형인데 얘가 이 생일 모자를 쓰고 있잖아. 너무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어가지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발렌타인 데이라고? 울고 그런 건 아닌데 울 건 아니고 예. 서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고 추워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고. 훨씬 오래됐어요. 저희는 그 뭐냐 앨범이 저도 사실 그 머리를 어제 그 볶았어요. 이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미키 시골에서 아주 푹 자고 푹 쉬고 있습니다. 목마른데 지금? 뭘 좀 마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. 그러게요. 일단은 뭐 음반이 나오면은 스탠딩 넥스트 형 곡을 처음 딱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미리 뭐 찍어놓은 콘텐츠들도 분명 있겠죠. 아 이게 이상해. 진짜 이상한 것 같아.
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. 타임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아, 쟤는 맨날. 근데 뭐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, 제가 아까 그 오프닝 곡 갔던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기중이. 걱정돼요. 혼자 하기 엄청 힘들 텐데 저 롤링홀에서 열곡하다 죽을 뻔했거든요. Really exciting new fun experiences, but I can't tell you guys right now. 그냥 밀고 싶어서 쭉 밀었어요. 막 이제 지민이가 그거 한 뭐 하나에 꽂히면은 계속 찾아야 돼요.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디지 하다가 결국 찾아내더라고. 난 못 찾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활동을 과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 엄청 많이 왕 먹고 활동을 할 때가 있고 쪘네 왕 빼 들쑥날쑥해요.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대충 이렇게 막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낼 수 없지 않습니까?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옛날처럼 또 계속 재밌게 영영 안 볼 사람들도 아닌데 뭔가 제가 정수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도 아직 몰라요. 오늘 이 V앱을 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예상 남준이는 먼저 머리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준 친구여서 야근을 하고 밤늦게라도 겨우 만났는데 이 친구가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될지 좀 가겠습니다. 'm off the indigo mode, you know. I'm just like I think I'm a lot. I don't like exercise like that much.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집에서 한번 킬게요.